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방금 전에 애플 이벤트가 끝났어요. 예상대로 아이폰 11 프로가 발표가 되었고, 아이패드가 나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패드 7세대가 발표가 되었고, 애플 워치 시리즈 5가 발표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아케이드가 발표가 됐어요. 가격은 한 달에 4.99불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로 서비스가 되겠죠. 9월 19일부터 전세계 150국가에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독 게임 서비스라 좀 새롭긴 하네요. 애플 TV 플러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에 4.99불이에요 그런데 더 공격적인 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것들을 사면 1년 동안 애플 TV 플러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생태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깡패? 넷플릭스 얼마죠? 이거 어떡하지? 아이패드 7세대가 공개가 되었어요. 이번 아이패드는 9.7인치에서 조금 넓어진 10.2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됐고, 새롭게 애플 키보드 커버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와 똑같이 애플 펜슬과 키보드를 같이 지원하게 된 거죠. 칩셋은 A10 퓨전 칩셋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32기가는 329불, 128기가는 429불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동전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에어 3랑 정확히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2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3에서 호환됐던 키보드를 똑같이 7세대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세대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3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두께는 더 두껍고 무게도 좀 더 나가요. 그리고 그 전면 유리랑 액정이랑 딱 붙어있는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반사방지 코팅 없어요. 영화같이 넓은 색역을 지원하는 P3 색역 없어요. 주변의 색 온도랑 화면의 색 온도를 맞춰주는 트루톤 디스플레이 없어요. 대신에 20만원 쌉니다. 아, 선택하기 정말 힘들죠. 아, 끝나누기 아주 지리네요. 애플워치 시리즈 5는 애플워치 시리즈 4에 비해 디자인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점, 언제나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봐야 화면이 켜져요.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5는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배터리는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외계인을 갈아 넣는 느낌이죠. 물론 주사율을 60Hz부터 1Hz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변 주사율을 쓰는 것 때문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똑같이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티타늄 마감이 추가됐고 세라믹 마감이 추가됐고 에르메스 에디션에서 검은색이 추가됐고 비싸서 가격은 399불부터 시작하고 셀룰러는 499불부터 시작해요. 작년하고 똑같죠. 그런데 시리즈 3를 저가형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 3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99불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2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폰 11이 발표되었어요. 좀 전에 아이폰 XR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요.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가 추가됐고 검은색,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타노스 에디션이 추가됐어요. 보라색이죠. 카메라 렌즈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카메라 렌즈는 종전에 26mm 광각 카메라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3mm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두 개가 됐는데 원래 아이폰 XS처럼 음식 사진이나 다른 걸 찍을 때도 인물 사진처럼 4K 효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XS에서는 4K 효과를 줄 때 광각 카메라랑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가까운 걸 찍을 때 이렇게 점점 카메라를 멀리 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아이폰 11부터는 가까이서 그냥 잘 찍어도 복귀 효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나이트샷 모드가 추가됐어요. 어두운데도 잘 찍힌다는 얘기죠. 추가로 비디오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종전대로 4K 60프레임의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데요. 렌즈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줌인, 줌아웃을 스무스하게 하면서 비디오를 찍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욕심나는데요. 정면 카메라도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면 카메라로도 4K 60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면 카메라에 슬로모 효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칩셋은 A13 바이오닉 칩셋인데요. 칩셋 얘기는 좀 이따 같이 할게요. 배터리는 1시간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원래 XR이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진다고? 이틀 가겠는데?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이 699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펜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추가가 됐어요. 작년 XS랑 XS 맥스 후속작인 거죠. 뒷면의 유리가
매트 피니쉬로 바뀌었어요. 유리인 건 똑같은데 매트한 마감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색깔은 미드나잇 그린이라는 색깔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봐야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거 작명을 누가 하는지. 아무튼 밝기가 조금 놀랍긴 한데 12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 정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밝네요.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간 A13 바이오닉 칩셋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신러닝, 또 하나는 저전력.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85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은 2세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전력 4코어, 고성능 2코어, 그래서 총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력 관리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성능은 20% 정도, 그리고 전력은 40%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4시간 더 간다고 해요. 그럼 거의 10R이랑 비슷하거나 더 간다는 얘긴데 엄청 오래 가는 건데, 11 프로 맥스는 5시간 더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18W 충전기가 드디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충전기에 좋아야 돼? 카메라는 총 3개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26mm랑 52mm, 그러니까 광각 카메라와 준망원 카메라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여기에 초광각 13mm 카메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찍을 때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찍을 수 있다고 해요.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찍는데 노출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노출도 알아서 자기가 오토로 맞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뉴럴 엔진을 기반으로 한 딥 퓨전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름 누가 짓니 이거? 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사진 찍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9장의 사진을 먼저 찍어놨다가 사진을 찍는 순간 한 장의 장 노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10개의 사진을 한 번에 픽셀 단위로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밝고 아주 샤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해요. 아, 개발자들 갈아넣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리고 필름익 프로라는 어플을 데모에서 보여줬는데, 필름익 프로를 사용하면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같이 4K 영상을 같이 찍어서 두 개를 교차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4K 영상 두 개를 같이 찍는다고? 용량이 괜찮을까? 외계인 갈갈. 가격은 999불, 1099불. 작년하고 같이 사악한 가격. 9월 20일부터 발매고요. 아이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R을 남겨놨어요. 단종하지 않고 10R을 남겨놔서 10R은 599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8이랑 아이폰 8 플러스도 단종하지 않고 남겨놨어요. 아이폰 8은 449불, 그리고 아이폰 8 플러스는 549불, 10R은 599불. 아주 가격을 촘촘하게 나눠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9월 11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아이폰 이벤트를 정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새로 나왔고, 그런데 엄청 혁신적이기보다는 본래에 있던 라인업들을 조금 다시 재정비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성능이, 특히 비디오 성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패드 7세대는 키보드가 추가되니까 아이패드 에어3랑 고를 때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 중에서 애플워치 5의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3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5 최대한 빨리 사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함께 눌러주세요.